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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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안에 열쇠는 있는데 망했는데 근데 할머니한테 혼나겠다 안돼 그러지 마 안돼 그래? 알겠네 서현이 공부하고 왔어? 자 그러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틀린 거 고쳐서 지금 내줘 틀리거나 안 한 것들 있어 그거 지금 해서 내주는 거야 자 도원이는 우리가 시비하기로 했고 시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주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겁니다 Does he like soccer? 그렇지 soccer.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he does. Yes, he does. Okay. Does he like baseball? 오, 아주 잘 고쳐요. Does he like 하다가 Does she like로 잘 고쳤죠. Does she like baseball? Okay. 그랬더니 또 좋아하니까 Yes, she does. 그렇죠. Does she라고 물었으니까 Yes, she does 하네요. Yes, she does. 그 다음에 그럼 패드 일단 하고 있어 Does she Does she like Badminton Badminton Okay 그랬더니 No She doesn't 그렇지 No she doesn't No she doesn't Okay 계속 반복하니 자 어이구야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네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Does he like soccer는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뜻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녀석부터 설명할게요 네 오케이 이게 like 좋아하다 와우 좋아하다 어, 줄줄 나온다 하다씨 하다씨니까 원래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하다씨 어,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원래는 교원이야 서연이가 대답해주고 있어 어, 그렇죠 원래는 두가 있어야 되죠 두의 뜻이 뭐길래 하나 두 합기도 한 뭐야 두 합기도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두 합기도 아니 그냥 두 합기도는 합기도를 한다 이 뜻이야 두 태권도 하면 태권도 하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 원래 숨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하는 거야? he나 she나 is이 he나 she나 it 남자 한 명이나 여자 한 명이나 또는 남자 여자 아닌 건지만 하여튼 하나가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두가 말고 더즈가 숨어있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좋아하니죠 지금 이거 근데 그는 좋아하니 말고 그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는 좋아합니다 그가 좋아합니다는 뭐예요? He likes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likes? he likes likes 왜 he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죠 you likes가 아니고 you like라니까 왜 you likes가 아니고 왜 you like예요 여기에 he나 she나 it입니까? you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요? 자, 야, 자민. 아니, 시간이 전에 계속 그냥 놔뒀는데 끝이 없잖아. 뭔가 그랬어? 어? 그냥 적당히 해. 시간 많어? 선생님이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